신기하게도 너무 잘 들립니다. 장담합니다. 소리가 커요. 제가 누굽니까? 우주 최저가로 제가 드릴 테니까. 네, 안녕하세요. 설득박사 김윤석입니다. 오늘 리뷰할 상품은 골전도 이어폰입니다. 자, 골전도 이어폰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어폰은 여기 귓구멍에 꽂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깥 소리를 못 들어요.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골전도 이어폰은 귀는 열어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대고 듣는 건데 신기하게도 너무 잘 들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청력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어폰을 오래 쓰면 고막에 충격을 줘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 문제된다는 거 또는 청력에 문제가 된다는 거 아시죠? 굉장히 큰 충격을 준대요. 근데 그럴 염려가 없죠? 심지어는 이 골전도 이어폰은 청각장애인들이 쓸 정도입니다. 물론 모든 청각장애인은 아니고 이런 그 고막을 다치신 분들은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좋습니다. 신기한 건 귓구멍을 막으면 더 잘 들린다는 거. 그런데 이 골전도 이어폰의 성능이 워낙 좋아서 굳이 귀를 막지 않아도 잘 들리는 마하 HI330 모델을 제가 직접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무게가. 골전도 이어폰을 구입하실 때 꼭 주의하실 게 가벼운 거 사셔야 돼요. 무조건 후회합니다. 한 30분, 아니 10분만 차고 있어도 아우 아파 하는 골전도 이어폰이 많아요. 왜? 제가 5개나 써봤거든. 저는 골전도 이어폰이 나오자마자 구입한 사람이 옛날부터 비쌌어요. 그때는 막 15만 원 넘을 때, 17만 원 할 때도 썼거든요. 근데 아팠어요. 그때는 초창기여서. 소리도 너무 작았고. 저는 하루 종일 이북을 듣거든요. 또 유튜브도 듣고. 그래서 일반 이어폰을 쓰면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골전도 이어폰을 쓰고 있습니다. 자, 최근 거, 요 마하를 만나기 전까지 쓰던 거, 요것도 좋았어요.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근데 마하보다 더 비싸요. 근데 성능은 더 떨어져. 보시기 어때요? 디자인도? 뭐 주관적인 겁니다만은 좀 별로죠. 제가 써볼게요. 이게 딱 닿지도 않아요. 여기가. 이렇게 뜨고 이 뒷부분에 이렇게 그 배터리 부분이 있고 조종기가 있어서 무게중심이 뒤로 가 있고요. 또 안 좋은 부분이 귀에 닿는 부분이 보통은 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딱딱해요. 근데 이 마하의 제품은 330은요.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고무 재질이 한 번 더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워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또 뒷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날렵하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누르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훨씬 뒤태도 그렇고 깔끔하잖아요. 뒷부분이 깔끔하죠? 훨씬 깔끔합니다. 또 이 닿는 부분이 훨씬 넓어요. 다른 제품과 비교해 볼게요. 훨씬 넓죠? 예. 면적이 넓다 보니까 같은 소리가 나더라도 닿는 면적이 넓으니까 더 잘 들린다는 거죠. 상당히 좋습니다. 음질 장담합니다. 소리가 커요. 기존의 것들은 작아서 막 좀 불편했는데 소리도 크고요. 음질도 좋고요. 가볍고요. 디자인도 좋고요. 이게 또 블루투스 5.0이네. 이거 4.0인데. 자, 4.0과 5.0의 차이는 또 3.0과 차이는 이 어떤 차이냐면 훨씬 끊김이 없다는 거. 이 블루투스가 중간중간에 끊기고 조금만 거리가 떨어져도 끊기는데 얘는 상당한 거 끊기지 않아서 참 좋았습니다. 거기에 또 생활방수 IPX5까지 돼요. 물론 물속에 담그시면 안 되는데 그냥 뭐 비 맞는 정도, 뭐 땀 흘리는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무엇보다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너무 좋고요. 저처럼 이북 많이 들으시고 유튜브 많이 들으시는 분 청각 보호하셔야 됩니다.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오감 중에 제일 먼저 상하는 데가 이 청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듣지 못하면 엄청 불편하거든요. 이걸로 바꾸세요. 이제까지 나와 있던 많은 골전도 이어폰 중에 제가 5개를 써봤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서 추천합니다. HI330 추천합니다. 전화 음질 요거
아무리 뭐 좋은 블루투스 이어폰 이래도 전화 음질 별로잖아요. 이것도 테스트해 봤거든요. 제가 직접 전화 음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질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을 보고 원하는 서비스를 탑재해 주세요. 네,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라고 나오네요. 음질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HI330으로 녹화 HI330으로 통화하고 있어요. 음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음질을 들어보시라고 일부러 제가 지금 통화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랑 그냥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상대방이 듣겠죠. 그래서 제가 테스트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음질 괜찮죠? 아, 물론 직접 들고 통화하는 것보다 못하지만 이 정도면 편하죠, 이제. 늘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생활하시고 이북도 들으시고 청력도 보호하시고 또 혼자 쓰지 마시고 주변에 선물하세요. 제가 누굽니까? 또 특별한 가격에 엄청 대신에 다른 데 소문 내지 마시고 우주 최저가로 제가 드릴 테니까 꼭 구입해 써보시고요. 선물하세요. 감사합니다.